안녕하세요. 지금 제주는 권미란입니다. 제주의 아픈 역사 제주 4.3 매년 추념식이 열리는데요. 올해 72주년 4.3 추념식은 코로나19 여파로 축소되어 봉행됩니다. 하지만 각자 위치에서도 4.3을 추모하는 데 동참할 수 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사이렌이 울리면 하던 일을 멈추고 추모의 시간을 갖고 또 동백꽃 배지를 가슴에 달고 함께 4.3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주는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제주 어떤 소식이 있는지 만나보시죠. 제주포럼 사무국은 다음 달 말 개최 예정이던 제주포럼의 연기에 오는 11월 5일부터 4일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올해 제주포럼에는 빌 클링턴 전 미국 대통령과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등이 참석을 통보했지만 일정 연기로 참가 여부가 불투명해졌습니다. 지난해 제주포럼에는 83개국 5,8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제주자치도 교육청은 온라인 등교에 대비해 교사 1,160명이 참여한 가운데 클래스룸 개설과 과제 제시, 피드백 주기와 평가하기, 화상 수업 등 실시간 쌍방향 온라인 수업을 위한 교원 역량 강화 연수를 제주대 교대 부설초와 도남초에서 실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교원 연수와 학생 적응 활동 등 원격 수업 오리엔테이션을 갖고 안정적인 교육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학생과 교직원을 위한 마스크 기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 분여회는 유치원과 긴급 돌봄에 참여하는 어린이뿐만 아니라 교직원을 위해 써달라며 회원들이 틈틈이 만들어 온 면 마스크 100장을 온평초등학교에 전달했습니다. 표선중학교도 전 교직원이 참여해 개학 이후 전교생에게 나눠줄 학생용 마스크 300개를 직접 만드는 등 마스크 기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고개를 들지 못한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 있습니다. 총살을 앞둔 대전형무소 수용인들입니다. 당시 4,000명이 수감돼 있던 대전형무소에는 1949년 4.3 군법회의 대상자였던 제주 출신 300명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주 출신 수용인은 한 명도 살아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대전 동구 곤령골에서 집단 학살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처럼 한국전쟁 당시 전국 형무소에 있던 수용인은 모두 3만 7천여 명. 이 중 제주에서 이송된 4.3 관련 수용인은 전체 10% 정도인 2,500여 명으로 파악됩니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은 행방불명돼 행적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당시 수많은 수용인들은 바다에 수장되기도 했습니다. 저기는 같이 개편으련 말합디다. 그래가지고 뭐 그 실려나가가지고 그냥 총방에서 그냥 발로 탁 차고 발로 탁 해가지고 아니 제일 기분 나쁜 것이 뭐냐면 여전은 꼭 한번 뒤돌아보더라고. 4.3 수용인들은 사실상 사상범이라는 낙인이 찍혀 한국전쟁 직후 대규모 학살의 피해자가 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기초적인 실태 조사조차 부족합니다. 4.3 추가 진상조사 보고서에도 전국 13개 형무소 가운데 경인과 호남 지역 7개의 형무소 정도만 일부 내용이 파악됐을 뿐입니다. 대전 형무소를 비롯해서 중부권도 있고 사실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다루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다뤘던 지역에서도 저희가 모든 걸 다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행방불명 실태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조사를 하고 행방불명된 4.3 희생자들의 억울한 죽음을 추적하는 일은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될 시급한 숙제로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제주 알아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주 주택가 안쪽에 있는 곳을 찾아갈 건데요. 요새 핫플로 떠오르고 있는 곳입니다. 바로 이곳입니다. 딱 제주 옛날 주택을 개조해서 만든 그런 카페인데 우선 통유이어서 안에가 훤히 다 보여요. 들어오면 이렇게 길고 넓은 테이블이 하나 있고 저기 안에가 빵 만드는 곳이더라고요. 그리고 저쪽으로는 카운터.
다 여기서 직접 만드는 베이커리예요. 이거 진짜 맛있어. 칼로리 폭탄이다. 그리고 이 아치형 문 때문에 포토존 이것 때문에 약간 유명해졌더라고요. 이쪽도 예쁘게 사진이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동글동글한 테이블도 있고요. 더 들어가면 이렇게 예쁜 카페는 이렇게 화장실도 예쁩니다. 화장실이 약간 사진 포인트인데 포토존. 짜잔. 오늘의 선택 플랫 화이트. 이게 섞이는 게 또 찍혀야 돼. 이건 너무 좋아. 하나의 단점이 있다면 컵이 너무 작다. 아 그죠. 이거 노 컵이에요? 아 플랫 화이트. 플랫 화이트. 맛있지. 왜 안 밟으면 그냥 이거 봐요. 에그 타르트랑 이거 맛있을 것 같아. 마늘 치즈 토스트랬나? 맞아요. 제가 궁금했어. 그냥 마늘 크림치즈. 저도 먹을게요. 맛있다. 그지? 여기 이거 에그 타르트가 맛있지. 에그 타르트 진짜 맛있어. 빈곤이도 감동했어. 응?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포토타르트 맛있어. 우리 거의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데 저녁 먹을 수 있겠어요? 맛있어. 여기 카페는 여러분들도 한번 와보시면 정말 좋아하실 겁니다. 빵도 맛있고 분위기도 좋고. 그럼 저는 다음에 또 만나요. 지난 빛의 벙커 크림트 전시에 이은 두 번째 프랑스 몰입형 미디어 아트 전시. 이번 전시에서는 19세기 후반 후기 인상주의 미술의 거장 빈센트 반 고흐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수십 대의 빔 프로젝트와 스피커에 둘러싸여 거장의 작품과 음악에 완벽하게 몰입할 수 있는 예술적 경험을 선사합니다. 소인국 테마파크에서 몽환적이고 환상적인 앨리스의 세계가 펼쳐집니다. 11개의 구성으로 이루어진 이 전시회에서 주목받는 다양한 일러스트레이터 작가들의 작품 세계를 엿볼 수 있는데요. 미디어 아트로 재탄생한 새로운 앨리스를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낮 기온은 다소 떨어지겠습니다. 오늘 제주의 낮 기온은 15도에서 16도가 되겠습니다. 오늘 제주는 가끔 구름 많겠고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대기 상태는 보통 수준 보이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좀 더 자세한 오늘 제주의 날씨 전해드리죠. 오늘은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고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15도에서 16도로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내일은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습니다. 당분간 비 소식 없이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음은 제주 항로를 포함한 바다 날씨입니다. 오늘 제주 해상은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해상의 바람이 차차 약해지고 물결이 낮아지면서 오후의 물결은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오늘 제주 항로로 가는 여객선은 대체로 정상 운항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기상 여건과 선박 사정에 따라 결항 또는 시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공항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 공항이 대체로 맑겠으나 낮 동안 높은 구름이 많은 곳이 있겠고 밤부터 서해안 공항을 중심으로 저시정이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오늘 제주 공항은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전국 공항에 내려진 별다른 특보는 없으며 오늘 제주 기점 항공편은 대체로 정상 운항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